신현빈 아세요? 송중기 씨랑 나온. 아니요. 네, 알려드릴게. 1986년 네. 4월 10일 네. 신현빈 네. 이분 운기가 좀 어때요? 이분을 보면요, 신인으로 보이지를 않고 뚜문뚜문 연예인 생활을 지금 하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작년 재작년부터 서서히 사람들로 인해서 눈에 도장을 찍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작품을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뭐 50%를 알았다 하면 올해 70%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해예요. 근데 내년 내후년 수전에 이분이 사극을 찍을 일이 있는지 자꾸 궁에서 촬영을 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만약에 그게 섭외가 들어오거나 그 소속사에서 만약에 이게 작품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작품을 찍고선 만약에 촬영을 하신다면 그 작품으로 인해서 100% 떠요. 뜨면은 올해까지는 내가 그 그냥 70%까지 알려가는 단계이고, 내년 내후년에는 사극으로 인해서 100%를 알아가면 그때는 내가 온 국민들한테 아 이름 석자만 돼도 아 그 사람 연기 잘하지라고 뚜렷하게 알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탄탄하게 소소하게 영상을 찍거나 드라마를 찍거나 배역을 줘도 가리지 않고 이분은 했어요. 그리고 성품이 되게 잔잔해요. 잔잔하고,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분을 키워주신,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분을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된다 하면 키워주셔도 된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왜 지금까지 소속사에서 이분을 밀어주지를 못하는 게 힘이 많이 약해요. 조금 키워주신다 하면 이분은 그래도 앞으로도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배우자다.